네, 미와 하모니카 엑셀런트 48입니다. 네, 크로매틱 하모니카죠. 2번, 6번, 8번, 9번 다 마시는 음이 잘안 나온다고 하시는데요. 2번 홀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. 6번을 볼게요. 예, 6번 홀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문제는 없네요. 6번. 문제 없습니다. 2번 홀은 2번, 3번 크로매틱이랑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에 2번, 3번은 원래가 잘안 나오는데요. 혀의 모양이 이상했을 때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혀를 밑으로 쫙 깔고 이입 그러니까 바닥에다 혀를 쫙 깔고 불면 소리 공기가 싹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맑게 소리가 나고, 네, 잘안 나죠?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거는 자연, 밴딩, 혀 모양이 밴딩 모양이 돼버리기 때문에,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? 그러니까 혀 모양을 좀잘 만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2번이 이상이 있다 느껴지시면은, 2번이랑 1, 2, 3번을 같이 불어보는 겁니다. 당길 때, 예, 세 군데 소리가 제대로 잘 나고 있죠. 그러면은 2번 홀에 소리가 잘못됐다는 거는 지금 호흡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. 잘못 만들면 이렇게 소리가 안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8번, 9번도 볼게요. 8번. 네, 8번은 지금 안 나오네요. 네, 9번도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. 요건 이유는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. 요런 경우는 리드의 갭이 조금 너무 없다거나 너무 없을 경우에 요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네, 9번 홀이었죠. 12, 11, 19. 네, 요 리드인데요. 갭을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. 네,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 리드도 갭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. 좀 괜찮아지죠? 그리고 8번은 오리드인데 소리가 지금 안 나죠? 안 나는 이유는 이거는 뭐 이물질이 껴있거나 갭이 조금 너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. 갭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.
잘 나오네요. 갭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면서 갭 조정을 해볼게요. 이갭 조정은 보통은 이제 리드 두께만큼의 이 높이가 리드 두께만큼만 가면 좋은데요. 그래도 안날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경험상 불어보면서 적당한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. 퍽퍽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래쪽 이 구멍을 막아주고 있는 쪽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늘 말씀드리지만 이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이 구조가 한 홀에서 네 개의 리드가 이렇게 울려주고 또두 개의 윈드세이버가 바람을 막았다 열었다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의 미세한 갭 차이에 의해서도 소리가 좀안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변수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 하모니카가 이 리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불다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상태로 계속 유지는 되지 않습니다. 약간의 이동이 있고 또 소리가 잘안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S를 해주는 거죠. 저희가 AS를 해드리는 거죠. 치륵치륵 이거는 치륵치륵 소리 나는 거는 윈드 세이브의 문제입니다. 아까 9번은 약간 문제가 있네요. 근데 이 미와 하모니카의 엑셀런트 48은 가격대가 이제 10만 원 아래쪽이잖아요. 호노사 제품이나 톰보사 제품들은 전부 다 10만 원 위쪽 제품이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가 좀 많이 샌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, 이거 가격 대비는 뭐,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전체 한번 열어서 윈드 세이버를 뗐다가 다시 붙여야 될것 같아요. 양쪽, 그러니까 이 부는 쪽 리드와 마시는 쪽 리드의 갭 조정을 좀 하고 해당 리드에 윈드 세이버를 붙였다가 뗐다가 다시 붙여놓을게요. 아, 여기 저희 뮤직메카라고 써진 거 보니까 고객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술이 불가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
본사, 그러니까 미화 본사에 갖다 AS를 받은 제품인데 본사에서는 뭐 수리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 제품인데 글쎄요 일단 한번 볼게요. 요 윈드 세븐에 윈드 세븐가 제대로 작동 안할 때는 뗐다가 다시 붙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활처럼 휘게 만들어 주고요.
쫙불 때는 반응을 안 하네요. 이거는 이거는 이유는 여기 지금 양쪽 옆에 갭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조금만 갭을 줘볼게요. 바로 고쳐주면 좋을 텐데, 이렇게 애먹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이거는 양쪽에 갭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
리드 모양을 좀 바꿔볼게. 왠지 소리가 잘날것 같은 느낌이네요. 네, 소리는 일단 잘 납니다. 네, 리드를 좀 만져가지고 음이 좀 높아졌는데 조금만 낮출게요. 제가 이 수리를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, 요즘에는 수리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.
그런 소리들은 윈드세이브가 제대로 못 막아줄 때. 잘 나네요, 이제. 완료됐습니다.